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14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기반의 화이자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4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2가 백신을 모더나 BA1과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등 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접종 이상을 마치고 12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2가 백신 3종 중 하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0월 셋째 주 1,119명에서 11월 첫째 주 1,769명으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306명에서 409명으로 늘어 감염병 생산지수도 2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12일부터 한 달간 만장굴에서 거무오름 용암 동굴계 탄생의 신비와 가치를 소재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쇼가 처음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만장굴 공개 구간 가운데 4개 구간에서 세계자연유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 아트쇼 거무오름 용암 동굴계의 탄생을 시작했습니다. 만장굴 미디어 아트쇼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용암 동굴 보호를 위해 회차당 관람객을 14명으로 제한하고 하루 8차례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만장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디어 아트 장비를 설치했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11일 주최한 반려동물 활성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맞는 의식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나타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제주 들불축제가 정상 개최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들불축제 정상 개최를 위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9일부터 나흘 동안 새벽울음에서 행사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들불축제는 가축 방목을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목축 문화를 재현한 문화관광축제로 지난 2020년엔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난해엔 강원 울진 산불로 급히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